전통주의 과학을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무슨 전통주의입니까? 이게 뭔 과학이 있어요 이 안에? 네, 이런 거죠. 가득 부어볼까요? 네, 가득만 부어주세요. 더 부어? 네. 아니 넘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뭐 마술입니까? 이 잔은 바로 계영배라는 잔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조상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데요. 네. 욕심을 버려라. 특히 술 욕심 무력을 버려라. 버려라. 적당할 만큼만 마시고 적당할 만큼만 벌고 그런 의미를 담는 술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영배라고? 계영배. 아주 특이한 술잔이 있더라고요. 계영배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어떻게 만들어졌죠? 이게 원래 도공 중에 우삼돌이라는 이름도 없는 어떤 도공이 있었는데 그거를 임금님한테 진상하다가 너무 도공이 잘한다고 해서 이름도 줬어요. 우명옥이로. 그래서 돈도 받고 명예도 얻고 막 그러면서 흥청망청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내가 그러면 술잔 하나 만들 건데 내가 정말 의미 담은 어떤 삶의 의미를 담은 술잔을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계영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70% 정도 찼을 때는 물이 안 빠져요. 근데 이거 잔을 다 채워버리면 물이 조금 남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빠져버립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담겨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네. 예. 우리의 전통 술잔 계영배. 가득함을 경계하라는 뜻의 이 술잔에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계영배의 숨은 비밀은 무엇일까? 계영배의 핵심은 바로 이 둥근 기둥. 잔을 채운 수압이 기둥 안쪽의 대기압보다 커져 술이 잔의 밑바닥과 연결된 통로 끝까지 빨려 들어간다. 물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물을 누르는 공기의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같아지고 이로 인해 물이 저절로 빠지는 원리인 것. 이처럼 계영배에는 술잔 하나에도 과욕을 경계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